편지를 읽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네버랜드한테 온 편지가 많았어요. 또 최근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 진짜 힐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까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서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뭘더 바라고 있는지 진짜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잖아요, 서로한테. 근데 그런 소통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 많이 위로도 얻고, 그리고 우리 네버랜드의 마음도 많이 알게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물론 다 좋은 내용이고 그런 편지지만 되게 마음에 와닿고 저한테 되게 가르침? 뭔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편지들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는 또몇 번씩 읽어보고 그러거든요. 진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진짜 큰 용기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편지를 읽으면서 또한번 느끼고 그런 마음에 있어서 제가 진잘 보답을 꼭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말했지만 그한 며칠 전에 편지를 다 읽어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마음 하나하나를 제가 진짜 소중하게, 더 소중하게 느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진짜. 그, 추천해주는 노래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랑. 책 내용이랑 이런 것도 너무 잘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니까 편지 너무 고맙고